네, 안녕하십니까. 1월에 벌써 20일 중반 이후로 넘어가서 오늘 22일입니다. 자, 오늘도 그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분들하고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풀어가는 시간, 한 시간 동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분들 그 많이 전화 주세요. 주셔가지고 우리 동네 앞으로 어떤 발전 계획이 있는지, 예,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유튜브로 쭉 나가고 또 우리 그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그 구독하기를 누르시면은 예,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모두 예, 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구독하기 꾹 누르시면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예, 고민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부터 세법도 좀 바뀌죠. 그런데 크게 뭐 달라지는 거는 없다. 예, 다만 예, 그 세금이 예, 좀 더 나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한식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떤 사연이신가요? 아, 저는요. 네.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암사동 그쪽이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암사동. 네. 예, 예, 예.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삼성 광나루 아파트요. 삼성. 광나루 아파트. 아, 광나루. 네. 광나루 아파트 거기. 네. 네 동짜리인가? 다섯 동짜리인가? 네? 아파트가 총 몇 세대 정도 돼요? 섰다. 500세대 정도요. 500세대? 섰다. 네. 이거 화면이 섰네? 네? 아니요. 자, 일단은, 네. 광나루면은, 강동구, 암사동. 네, 강동구. 암사동,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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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암사동이에요, 암사동. 광나루 아파트, 삼성.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지은 거죠? 네네. 예.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잘 지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만약 왜냐면 다른 곳도 보면 예. 네, 그런 하자들이 많은데요. 그죠. 혹시 여기는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네, 예, 예. 거의 20년 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게. 20년째 살고 계세요? 네, 거의 그러니까 입주 처음부터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왜 계속 거기서 그냥 딴 데 이사도 안 가시고? 아, 나는 잠깐 애들 학습 때문에 고독 그 지금 고레일에서 살다가 예. 그 고독 시험장 살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살고 지금은 지금도 살고 있고요. 지금도 살고 계시고.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도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예. 그 암사 여기 일대 지금 올겨울에 입주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입주할 거거든요. 아, 암사 힐스테이드로? 네네. 아, 그러면 이거 지금 광나루 아파트는 그러면 갖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팔으시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향후가 네. 어떤지, 그래서. 아, 네. 자, 우선은. 네. 이 강동구 암사동이. 네.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주변도.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어떠냐? 예. 네. 여기가 네. 예, 암사동이에요. 자, 우선은 이 암사동 그러면은 강동구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가장 동쪽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서울의 동쪽이 강동구가 아니에요. 서울의 동쪽은 미사 강변이에요. 미사 강변. 그죠? 네. 예, 여기 지금 30평대가 거의 뭐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강남구, 송파구 여기 아파트 가격 높지만 강동구는 네. 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 강동구하고 송파구의 그 개발 계획 발표하면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예, 예. 우선은 이제 강동구 미래 가치, 이 네. 아파트의 미래 가치. 우선은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네. 아파트 공급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 강동구, 이 강동구가 내년에, 올해죠, 네. 올해 2019년부터 거의 한 1만 세대, 그죠? 네. 예, 이게 입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송파에 헬리오시티 거의 9,500 세대 예, 입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파에 전세 가격이 많이 좀 내렸죠? 그렇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올해 이제 강동구에 만 세대 정도 이제 입주 예정인데, 그렇다 그러면 강동구 역시 송파 헬로시티처럼 주변에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좀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전세나, 예, 그 매매에 있어서 월세도 네. 마찬가지지만, 예. 매매에 있어서 앞으로 그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매매로 한다고 그래도 만 세대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입주할 때쯤에서 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세도 네. 놓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 한 올해하고 2020년 이 정도까지 내년 봄까지는 아무래도 이 매매나 또 전세 월세 가격이 조금 주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팔아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강동구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떠냐 그러면은 우선은 이 강동구가 예 강동구 예 여기 또 여기 또 산업단지 예, 교산동 들어오고 또 예,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네, 어느 쪽 미사수 고속인계요? 거기 그 차량기지 아시죠? 네, 차량기지. 예, 고도. 예, 그쪽에가 이 차량기지 서쪽으로 해서 여기는 산업단지. 네. 직장인이 한 3만 8천 명. 예. 3만 8천 명이요? 예. 네. 이 정도 규모의 그 산업단지가 앞으로 이제 또 건설이 됩니다. 예, 예전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네. 강동구는 앞으로 한 5년 이내까지 해가지고 네.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직장인이 한 7만 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그 인구 증가가 있으니까 주택 네.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만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세나 네. 매매 가격이 좀 주춤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네. 5년 정도 이렇게 예, 내다본다 그러면 이 직장인들이 네.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네. 암사동 네. 이 암사동인데 이 암사동은 지하철 8호선이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8호선 이 별내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네. 공사 중이에요. 예. 8호선이 이제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그 남양주나 구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암사동 강동구 쪽으로 올라오면 대부분 그냥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8호선이 개통이 되면 이 암사동 쪽 강동구 이쪽으로 8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우선 상대적으로 이 편의시설들을 보면은 강동구가 오히려 더 남양주나 구리보다는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또 네. 학군도 여기 그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힐스테이트로 입주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언제쯤 입주하시는 거예요? 12월이요. 올해 12월? 네. 예. 그러면 12월에 이제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삼성 아파트는 광나루 아파트는 네.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네. 예,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 가지고 우리 입주 해고 뭐 2년 안에 뭐 먼저 팔면은 그거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이 미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굳이 광나루 아파트를 팔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종부세 때문에 예. 고민이 됐었어요. 종부세요? 아, 근데 이게 종부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한 채이기 때문에 그죠? 예, 한 채일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고, 이게 이제 9억이라는 거는 이제 개별 주택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준시가. 맞아요. 예. 공시가격. 그러니까 지금 9억이 안 되잖아요. 개별 당연히 주택 그거는 가격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채다. 예. 두 채면은 얼마 이상이면은 또 저기를 내야 돼요? 두 채면? 두채 이상이면? 기준 시가로? 얼마예요? 모르시죠? 6억 초과. 6억 초과요? 예. 두채 이상을 갖고 있을 때는 6억이 넘으면은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거,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테이트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몇 평이죠? 34평. 그러면은 시세가 한 10억에서 한 12, 3억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그죠? 예. 그러면은 기준 시가가 한 7억. 그다음에 이거 광나루 아파트 한 6, 7억.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제 해당이 되죠. 예. 근데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이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예, 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종부세 1년에 한 100에서 한 150밖에 안 남아요. 예. 그리고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개별 공시지가로 30억 정도가 넘어가야 그래도 좀 1년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종부세를 내는 거지. 여기처럼 뭐두개 합쳐가지고 10억대 초반이다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잠깐 오피스텔이 있어요. 미사역이 이제 개통할 거잖아요, 내년에. 그죠? 오렌지 내년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사역에 저희가 오피스텔을 또 하나 했어요. 예. 그거는 그 정부세 주택으로 들어가진 않는 거죠, 아버님. 이거 나중에 저기 주택으로 임대 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월세 받으려고 제가 하긴 했거든요. 아, 월세 목적으로 이제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가세 그걸로 지금 했거든요.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가세.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셨어요? 아니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아, 오피스텔도 그냥 일반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그걸로 돼 있어요, 아, 일반 사업자 지금. 네. 부가세 환급 받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뭐 하라고 뭐 하시길래 그냥 예. 가볼게. 네네. 저희는 잘 모르니까 이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선생님. 아, 우선은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는 또 4.6%고. 그러니까 부가세 10%를 환급받기 위해서 지금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부터 해서 중도금, 잔금때까지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또 나중에 환급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고 그냥 월세용으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게 임대 자원세를 내놓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건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원룸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투룸이에요? 오룸. 원룸? 쌍오름. 그러니까 얻는 거다 같은 거고요. 거실 하나, 방 하나? 네, 그죠? 그러니까는 소름은 아니고요. 원룸인데 원룸보다 좀더큰게 쌍오름이라고 1.5룸이라고 알아요. 있어요. 아, 1.5룸입니다. 네. 그러면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한70 정도를 말씀하셨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그 2년 있어야지 그게 예. 입주거든요. 언제요?
2년 정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1층 올라갔거든요. 앞으로 한 2년 걸린다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네. 7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죠. 연. 예. 연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예. 이 정도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 소득세는 뭐 공제받고 또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00만 원 정도면은 세금 내는 게 거의 뭐한 20만 원, 30만 원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소득세는 뭐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60, 70적으로. 예, 그러니까 세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럼 뭘 다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예? 주택임대 사업자를 해야 될지, 개인 그걸로 개인 사업자를 해야 될지, 어떤 게 나을까요? 자, 우선은 여기 오피스텔을 임대를 놓는데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건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놓을 건지 이거가 결정이 돼야 돼요. 주택이 될지 업무가 예, 될지요? 예. 그래서 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업무용으로 놓는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유지시키면서 그 월세를 받을 때 부가세 10%를 받든지 아니면 연쇄 사업자로 해서 안 받든지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돼요. 다만 요거는 이제 부가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렇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미사역에 있는 1.5로 오피스텔은 우선은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준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5호선 개통하죠. 그러면은 분양가보다는 조금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은 있죠? 모르겠어요. 가보면 됐어요. 좀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미사 강변 신도시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특히 원룸하고 뭐 1.5룸, 뭐 투룸 이렇게 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직장인 그 수요, 직장인 그 수요가 조금 부족이에요. 수요 부족. 그러니까 좀 전에 뭐 70만 원 정도 이렇게 월세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70만 원보다 조금 내려갈 수도 내려갈 수 있어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들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미사나 강변 이쪽에가 하남 신도시도 이제 3기 신도시 교산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선생님 말씀처럼 아까 그 출산량이 증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고동 역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보유 가치가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해서 막 월세를 많이 받거나 시세 차익을 확 해갖고 한다. 그렇게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찾는 사람이 부족한데 공급은 많아지니까 가격은 조금 낮춰서라도 이 월세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2년 후니까 좀더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인 사람들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지만 2년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금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고덕역 아시죠? 네, 제가 거기 살았었잖아요. 고덕역 주변에도 지금 오피스텔 큰 것들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 공사에 네. 거기도 2년쯤 되면은 입주 시작하는 동네라고. 네, 그렇지만 맞아요. 산업단지가 팍 늘어나가지고 직장이 왕창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8호선도 있지만 또 5호선도 있고 이번에 9호선 또이그 종합병원까지 이제 개통이 됐는데 직장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송파, 강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공원 주변, 잠실 올림픽공원, 예, 그 주변에도 또 원룸 오피스텔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는 직장이 가까운 쪽으로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미사강변은 여기 있는 오피스텔들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확률이 높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5년 이상을 본다 그러면 좀 안정적이고 또 역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